먹기 전 분위기부터 저를 사로잡았답니다.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릇도 너무 예쁘고 저 이런 거 너무 여성여성 하잖아요. 너무 좋아하잖아요. 음식도 너무 맛깔나 보여요. 이곳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바로 짬뽕 파스타와 버섯 크림 리조또인데요. 어느 정도길래 그리 정평이 나 있는지 저 첫 번째 픽은 버섯 크림 리조또. 와, 근데 이게 치즈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치즈가 아니고 뭔가 숙성된 듯한 그런 치즈 향이 있죠? 그 비법은 바로 오랜 숙성을 거친 고르곤졸라 치즈였는데요. 와, 치즈가 입안에서 그냥 입 한번 닫았다 열 때마다 입안 전체에서 거미줄을 쫙쫙쫙쫙쫙쫙쫙쫙쫙 펼치는 것처럼 서로 막 땡겨줘, 막 서로서로. 이곳만의 특징이 있대요. 간을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치즈, 거기서 나오는 염분, 그리고 각 재료에서 나오는 그 재료만의 본연의 맛과 그 감칠맛으로 맛을 낸 그런 독특한 레스토랑. 새로운 맛, 새로운 리조또.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. 아주 좋습니다. 파스타의 신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다음 메뉴는 이름하여 짬뽕 파스타. 이야, 비주얼. 역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뚝배기죠, 뚝배기. 뚝배기라, 얘. 아이고, 레스토랑. 또 우아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또. 매콤해. 와. 와. 제가 매운 거 잘 먹는데 그런데도 매콤해. 와. 이게 그 페페론치노 그 이탈리아 그 매콤한 그 고추 그거를 고추 기름을 내셨대. 페페론치노 그걸로 어쩐지 너무 얼큰해. 한 입 딱 들어오자마자 확악한. 어우. 우리나라 청양고추의 그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. 거기에 지금 각종 해산물에서 나오는 그 기분 좋은 그 육수들. 와. 그랑 지금 합쳐지니까 시원하고 알싸한 맛이 합쳐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, 지금. 이탈리아 전통 재료와 조리법 안에서 한국인의 입맛까지 매료시키는 요리들. 정말 맛있었습니다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